V3 남미에서 온 팀, 버티컬 게이밍 북미에서 온 팀, 북미와 남미의 숙명적인 대결. 정말 언제까지나 북미가 남미의 형론을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남미가 여기서 드디어 유럽을 꺾어낸 것처럼 북미까지 꺾어낼 수 있을지. 자, 아직까지 뭐 인게임 사운드 안 들어오고 있지만 언젠가 돌아오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시작을 합니다. 자, V3 쪽에서 보는 국경 애쉬, 글라즈, 서마이트, 세처, 스레지로 가고 있고요. 버티오 게이밍, 밴드, 스모크미라. 자, 스모크미라에다가 이큐 선수의 펄스, 킹, 조지 선수의 발키리까지. 자, 결국에는 이 국경의 2층 방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죠. 1층에 로밍을 하느냐, 아니면 반대쪽 티켓실과 경원실을 먹느냐, 그 두 개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일단 아담 선수의 미라와 함께 나오고 카메라 선수로 빠져나오는 발키리. 자, 펄스와 발키리로 휴게실과 경원실을 먹고 있고요. 글라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포구 쪽에서 도미트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오! 미라 살짝 보였었는데 슬레지가 여기 노리는 거 알고 있는데, 아! 아, 아담 선수 두 번 연속으로? 아, 이제 아담 선수 저 루트 완전 막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스레지가 계단으로 들어왔고 칼을 두 개 부수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1층에 있으면 로봇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봐주고 있고요. 자, 시작하자마자 아담 선수가 체력 좀 많이 깎이면서 버티고 게이밍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단에 일단 스레지가 1층에다가 빠져나왔고, 애쉬는 1층에서 2층으로 좀 아슬아슬하게 보고 있습니다. 애쉬와 스레지가 둘 다 1층 로머 클리어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해치가 많은 맵인 만큼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좀 변칙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킹 조지 선수가 첫 번째 킬 가져가고요. 저거 펄스가 보고 있었다는 점, 펄스가 저거를 알려줬다면 더욱더 서로 간의 팀 커뮤니케이션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발키리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일단 스레지가 녹아버렸는데, 애쉬는 다시 한번 창구 쪽 창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발키리 여전히 경호실 숨어있고, 애쉬 외부 카메라 제거하고 버스 올라가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피스팀은 바로 이제 사무실 압박하면서 반대쪽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연막 던지면서 블라즈 앞으로 뛰어나옵니다. 연막탄 하나 더 들어가는데 밴딧 시향. 어, 지금 연막탄이 뭡니까? 이렇게 밴딧 프리파이어 해봤지만, 어? 아, 서로 교환되면은 이거는 글라즈 손해죠. 아니, 연막탄 몇 개를 깔았는데, 자, 애쉬에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발키리 잡아냅니다. 자, 여기서 급격하게 환풍구, 다른 환풍구 쪽으로, 사무실 쪽으로 들어올 줄 몰랐죠. 자, 서마이트가 B쪽 봐주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데, 아담 선수, 스네이크네이트 선수 남아있습니다. 자, 펄스가 스웨턴 던져, 아니, 나이트로 던져봤지만, 약간 데미지만 주는 데서 그치고, 3대3인 상황, 자, V3 버티커 상대로, 진짜 준비한 맵인 만큼, 공격, 자, 들어갑니다. 자, 이큐 선수는 애쉬에게, 당하고요. 애쉬, 아, 이거 서마이트 그리고 뒤로 돌아온 세처에게. 자, 첫 번째 맵 가져가는 V3 버티컬. 일단 방어에 있어서 약간 발키리가 첫 번째 킬 내면서 일단 순간적인 공세를 버텨내는가 했습니다만, 결국엔 2층, 1층 클리어하고 2층으로 올라오는 로머들에게 많이 꺾이는 상황. 이게 그 확실히 펄스가 엇박자로 로밍 해봤지만 끝까지 남아있었던 애쉬한테 처리당했고요. 그래도 버티거 게임이 공격에 있어서는 또 나름의 불꽃이 있는 팀이죠. Attackers need to locate and defuse as many bombs as they can. 일단은 V3 쪽도 일단은 락커 쪽 방어를 해주긴 합니다. 오, 그리고 V3 사무실에서 경호원실까지 통로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남쪽 죽어요. 오, 이제 휴게실에서 이 A와 B 사이 복도를 바로 볼 수 있는 루트를 강화를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강화했는데 소파 쪽에는 좀 강화를 안 하고 있어요. 1층 로밍 시작하는 사이코 선수. 선수 일단은 진단자가 키트를 1층 작업실에서 로밍 중 한기전까지 가나요? 자, 일단은 V3 대 버티컬 게이밍 첫 번째 라운드 남미 쪽에 V3 마스터즈가 가져갔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고른 맵이긴 하지만 버티컬 게이밍 일단 첫 번째 맵에서부터 이런 선 지선제압이 중요하거든요. 역시 이쪽으로 와서 발코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모크가 경호원실 먹어주고 있는데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선수가 일단은 싸이 선수 먼저 잡아주고요. 그리고 어? 자, 이거는 아, 카메라 선수 이러면 이제 생각이 나죠. 아, 내가 저걸 잡았으면은 내가 저거를 썼어 데미지라도 줬으면은 이거 애쉬가 안 죽었을 텐데. 일단 4대4의 상황 블라즈 내려왔고요. 자, 하나도 되게 좋게. 자, 스모크는 누워 있습니다. 아, 바로 예이거의 헤드샷. 그리고 밴드 또한 에이비언서도 잡아내면서 아, 결국은 경호실 쪽에 실패하나요? 버티컬 게이밍. 자, 예이거 밖으로 뛰쳐 나와서 드론보다 스테이크 된 선수. 그리고 아동수까지 잡아내면서 밖으로 뛰쳐나오는 플레이. 이런 게 납니다. 이게 바로 납니다. 자, 버티오 게이밍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당했습니다. 바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남미가 우리 남미 리그는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줄지. 2대0. 아, 약간은 버티오 게이밍 원거리에서 저격하고 시작한 건 좋았지만 그 이후가 안 좋았습니다. 애쉬가 일단 밴드과 1대1에서 패배를 했고요. 그거를 뭐 글라즈가 먼저 끊어준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 속도 3짜리가 그렇게 뛰어가는 거를 막아주기 쉬운 건 아니고요. 이제 버티컬 세 번째 라운드까지 가지만 아직까지 라운드 2 가져가지 못하는 버티컬 게이밍. 이번에 글라즈, 써마야, 해처, 슬래지, SD, SDI드, SAS드, 버티컬은, 자, 밴드, 스모크, 리가 펄스, 아키리. 아, 오늘 북미 팀 기대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자, 물론 이제 북미에서 3장의 팀도 왔지만, 3장의 티켓이 해가에 끝났을 때, 한 장도 안 남는다면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텐데요. 물론 프리사이드 1위 시드는 아직 플레이하지 않았지만 사실 버티컬 게이밍도 그동안의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팀이거든요. 저는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서버실 쪽에 로머드 나오는 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모크 그냥 구멍 뚫으면서 아 이거 구멍 뚫고 살짝 뒤쪽에서 혹시 상대방이 먼저 쏠까봐 대기하고 있었는데 먼저 쏴주는 스모크 선수. 그러면 구멍으로 헤드구멍을 보고 있고 슬래지
되게 날카로운 각도로 해치보다가 사망. 그 바로 내려갑니다. 오, 그리고 바로 싸우러 가요. 이 크립 선수 이거 지금 뭐 분노에 차 있나요? 둘을 잡아내고 또 하나 있죠. 자, 이거 오히려 내려오면서 펄스가 되게 위험해졌는데 이 크립 선수 부상. 누워있는 거 안 보이죠? 부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애쉬 옆으로 돌아올까봐 옆에도 보고 있고요. 자, 킹글 선수가 보고 있는데 자, 이 크립 선수 부상인 상황에서 이거를 이 크립 선수를 미끼로 뭐 추가적인 킬을 따낼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뭐 실제 오! 스네이크 데이드 선수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스모크가 해치 위에서 자, 글라즈를 잡아내고요. 자, 이 크립 선수 점점 출혈로 자, 몸은 차가워져 가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이득이 많이 나옵니다. 부상을 시킨 걸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서로 또 부상? 아니, 또 부상이야? 따쳐, 그럼 달려가야죠. 일단 애쉬부터 살립니다. 자, 그리고 이스 선수는 결국 출혈로 사망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부상을 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애쉬가, 아, 마무리. 이렇게 되면은 3대3으로 또 됩니다. 버티기 게이밍 아까도 초반 유리하게 가져가다가 3대3일 때 힘들었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틀리죠. 버티기 게이밍은 아직까지도 이제서야 2층 올라온 상태인데 방어 측은 지금 제대로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드론 남아있는 드론들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긴 합니다만 다시 계속해서 1층에서 2층 노려주고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스탄으로 시간 벌어주고 있고요. 자, 오! 아담 선수 깔끔하게 카메라에서 잡아냈지만 이걸 오르게 자, 남아있는 시간 50밖에 없고요. 하지만 달려오다가 에이변 선수와 스네이크 네이 선수가 침착하게 잡아냅니다. 뒤에서 한 명, 앞에서 한 명. 자, 이렇게 2대1로 쫓아가는 버티컬 게이밍. 자, 이렇게 2대1까지 일단 한 포인트 따라왔고요. 다만 아까부터의 패턴이라고 하면은 시스 때부터의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남미 쪽에서 먼저 앞서가고 그걸 따라가는 형국이 돼버리는 남미를 상대하는 팀들인데 유럽은 실패했지만 과연 북미는 어떨지 경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기실과 작업실로 방어 지점을 삼는 V3. Defenders protect your bombs from being defused by attackers. 예이거 밴드 그리고 미라 스모크 패치. 자, 버티컬은 이 1층을 뚫어내는 데 있어서 많이 쓰이는 퓨즈 들고 옵니다. 퓨즈 나와 있어요. 애쉬 글라즈 그리고 시바나. 일본 오퍼레이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미국 FBI에서 둘. 스패치나스들 버티컬 게이밍. 일단 2층을 강화해주긴 합니다. 미라가 결국에는 1층 방어 2층까지 일단 미라를 먹었다면은 락커룸에서 막는데 약간 정성이기 때문에 다시 2층에서 카메라 설치하면은 절로 안 됩니다. 보통 버스 쪽으로 던진 다음에 스폰키 노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좀 높이 달아놓고 스폰키 노리나요? 수였던 드론 돌리고요. 퓨즈가 들어왔고 애쉬 RPC로 빠르게 제거하고 이제 나갑니다. 스테나는 오히려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먹었고요. 자, 되게 빠르게 사무실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2층을 최대한 빠르게 클리어하고 가겠다는 거고 자, 핑 찍자마자 예이거 잡아내는 시바나 에이비안 선수.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블랙비어드를 되게 선호하는 선수인데 아담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조금 더 기동력 있는 오퍼레이터를 잡아주고 있고요. 스모크 화장실에서 좀 넓게 넓게 내쳐주고 있습니다. 시바나 스테이크 선수가 좀 돌려준 거 보고 집에 갑니다. 바로 직접한 거 가고요. 직접한 넣어주면서 한 명 잡아! 아, 직속탄 킬 나오면서 5대3 버티컬 게이밍
충분히 이대형 완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실 안에 있던 오퍼레이터 톡 잡아내고 입구성도 살짝 체력 맞았지만 또 벡터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은 은근히 많이 맞아도 안 죽어요. 자, 사이트도 에이벤 선수에게 사망하고 나이트도까지 점점 오지만 여전히 스코어는 5대2 입구성도 가느냐 마느냐. 이 선수가 원하대로 재밌는 그림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아 킹즈 선수가 마무리. 자 그럼 싸이 선수 혼자 남았죠. 자, 댄디 뒤에서 아 싸이 선수가 아니라 카비카 선수 혼자 남았죠. 댄디 뒤에서 돌아오는데 자 지금 5대 1의 상황 설치 들어가는 퓨즈. 오 아 지금 안 죽었어요. 댄디 월병 노려봤지만 역시나 화력이 오 베드 바로 했자 킹즈 선수 잡아내는 카비카 선수 역시나 프레거로서의 역할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돌아오려다가 서마이트에게 처리당하면서 클러치는 없는 걸로 슈퍼플레이를 막아냅니다. 2대2 버티고 게이밍 2대0 레준 속도보다 더 빠르게 2대2 만들어주고요. 아 정말 이렇게 다섯 번째 라운드로 오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게이밍 에이비언 선수, 스네이크네이 선수, 아담 선수, 이쿱 선수, 킹 조지 선수 이제는 자신들도 1층 방어 가지고 있고요. 이게 되게 초반에 천천히 들어가는 듯 하다가 한 번 이 핑을 찍자마자 그냥 에이비언 선수 휘발하고 불을 뿜으면서 예의가 처리해내고 그때부터 2층 어마어마한 속도로 처리된 다음에 퓨즈로 화장실 클리어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작업실에 설치.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버티고 게이밍의 1층 능력이었고 그것을 V3가 똑같이 보고 갚아줄 것인가 아니면 버티고 게이밍이 뚫는 만큼 막는 것도 잘할 것인가. 여기가 약간은 버티고 게이밍에게는 되게 중요한 고비입니다. 지금 2승 연속을 가져왔지만 지금이 고비인 게 여기서 또 1라운드 내주면은 또 앞으로는 약간 뒤질만한 여력도 시간도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역으로 여기 3대2 만들면은 상대방이 약간 사기가 꺾이는 동안 자신들은 그냥 앞서 나갈 수 있고요. Attackers recover the diffuser. Attackers are moving out to locate a bomb and defuse it.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라운드 때 어디에 사서 어디에 시야를 잡고 저격을 먼저 노리는지 알기 때문에 충분히 안 뛰어나가요. 대신 이번에도 북쪽 계단으로 이제 남쪽에서부터 진입을 해줬는데 역시 파스카드로 시계를 가는 길 만들고요. 킹 조지스 위치가 아마 드러났을 텐데요. 예레 선수의 저 드론이 또 사망했습니다. 선수 비디드 선수를 마크해줘야 되고요. 확실히 애쉬 드론 직전이긴 하죠. 애쉬 드론 갑니다. 자 일단 이쿱 선수 잡아내는 슬래지 피지디 선수와 펄스의 대결은 펄스가 잡히는 걸로 끝이 나고요. 그냥 여기서 긴장한 상태로 기다립니다. 5대4로 지금 시작 가져가는 V3. 네, 드론 밖에서 제거하면서 자, 이 경호원실에 들어있는 요원들 수를 극단적으로 줄였지만 남아있는 발키리가 되게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발키리가 먼저 들어가지만 애쉬에게 사망. 피지션 체력 많이 빠졌고요, 대신에. 슬레지가 반대편에서 체력이 빠질 만큼 발키리가 살아있는데 그래도 그 가죽과 모든 것도 남아있고 자 PGP 선수는 그냥 카스타에 바로 버리고 제프 뛰어가다가 자 에이비언 선수의 킬 내주지만 역으로 세처가 바로 킬 내줍니다. 게레 선수, 사이프 선수 각각 2킬씩 가져가면서 자 결국 아담 선수의 미라 혼자서 2층을 막아야 되는 상황. 2층에 상당히 많은 것을 투자한 방어였는데 아, 그것이 한 번에 스포 들어가는 좀 순간적인 2층의 러쉬 자체가 자, 버티고 게임에 손을 찔렀고요. 혼자 남은 미라 남은 시간 40초이기 때문에 게이팅 입장에서 매우 여유롭게 진행을 되고 자, 드론 잡아내는 미라. 자, 진짜 하나 위해서
때문에 해치 포드 다 뚫어주고 있고요. 하나 혹시라도 아니면 노리고 올까? 하지만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해치 혼자 뒤에서 노리고 있고요. 설치 이제 들어갈 텐데요. 자, 게레 선수 5초 남았는데 이제 설치 들어가죠. 설치 성공하고, 자, 아담 선수가 잡아내고, 아, 하지만, 사이코스 보자마자 쏘지 못하면서, 3대2로, 버티고 게임 입장에서는 다음 공격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3 버티거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방금은 순간형 2층 활약전에서 밀리면서 자 다시 한번 2층 방어로 돌아가는데 V3 이번 2층 방어 그냥 무난히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브라질의 팀들, 남미의 팀들이 이번 프로리그를 장식하게 되나요? 자, 일단은 버티컬 게이밍 수지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Attackers need to locate and defuse bombs. 펄스 이 2라 대지 네이버로 방어에 두고 있는 V3 마스터즈. 버티컬 게이밍은 더마이트 센터 애쉬 블라즈 구시바나 돌파력, 그리고 이필 선수의 애쉬를 믿는 건데, 애쉬가 일단 지금까지 이필 선수가 물론 되게 슬로우 스타터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활약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키리가 경원실에서 카메라. Attackers recover the fuse. Attackers are moving out to the bomb. Defender has left the area of operation. 과연 우리 컴퓨터 내수지 돌아올지. 아담 선수 일단은 K9 선수의 뒤로 이어서 들어온 선수이긴 한데 일단 피콜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블랙필드가 가능하다는 점 방어 시에는 뭐 거의 룩이긴 합니다만 아마 이렇게 일단 버틸 게임이 뭔가 락커룸을 뚫는 느낌이죠. 이렇게 조금씩 나가고 있고 공원 시에는 아무도 없긴 합니다. 예, 전으로 영원실 그리고 팀전실까지 납치를 하고요. 에이전스의 수바나 드론 한 번 더 보고 저 가나요? 기다리고 있죠. 애쉬 서버실. 어? 아 너무 선수 살짝은 1층 로머를 잡으러 가는 발상 자체 좋았습니다만 너무 2층에 있는 오프레이드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선수가 뛰어가던 밴드 잡아냈고요. 게르 선수 잡혀버리고 그리고 서바이트 다 뚫어냈기 때문에 이거 미라 아 이거 어찌 막을 수가 없는 그림이죠. 그리고 미라의 카운트로 나오는 후가나 연막탄 던지는 서바이트 연막탄 또 던지는 자 블라즈 또한 연막탄 던져주고 그리고 아담 선수 들어가서 설치하자는 거죠. 펀치는 되게 좋습니다. 아담 선수 잡아내는 싸이 선수의 나이트로 자, 하지만 킹준 선수가 역으로 끝내고 킹준 선수가 잡히는데 나이트로 낭비되고요. 스넥스 선수가 킬 냈지만 아 이미 부상을 입혀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V3가 여기서 4대2로 매치 포인트 만들어냅니다. 약간은 이클립스 선수가 사라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재 버티컬의 가장 큰 난제 같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약간 어물쩡 되는 사이에 이미 승부는 4대2 매치 포인트까지 흘러왔습니다. 버티컬 게이밍 이번
풀은 너무 괜찮은데요. 물론 이제 뭐랄까 V3가 지금 매우 공격적으로 몰아붙인 것 같은데 버츄어 게이밍이 지금 프로리그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전혀 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첫 번째 맵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빠르게 공격이 되고 있는 V3의 버츄어 게이밍이고요. 하지만 버츄어 게이밍 여기서 또 4대4 만들면 연장전 가능하긴 합니다. 10세컨드 마스터즈 애쉬 글라즈 서바이트 패쳐 슬래지 버티컬 뮤트 펄스 미라 소프 팀 조선수 1층 쪽에 최대한 제모 펀치를 주면서 1층까지 먹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아쉽다. PG 선수가 스테이크 네이터를 끊어주고 아니 스모크가 여기서 끊기면 안 되죠. 지금 방어 쪽에서 가장 중요한 오퍼레이터 중 하나인 스모크가 여기서 끊기고 진행을 합니다. 아, PGB 선수의 슬래지가 오늘 컨셉 정말 좋습니다. 5대4 게이밍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신들이 먼저 킬을 먹고 시작해도 항상 약간 아쉬운 게 나오거든요. 이라 10번 주고 기다리는데 애쉬 아 그래도 아담 선수가 사이폰을 끊어주면서 4대4 만들어줍니다. 미라 경면 부상만을 입었고요. 자 그래도 여기 위치 압니다. PGD 선수 일단 자 미라 살아있고요. 캐시 일단 한 앵글만 파주고 있고 킹 조준선의 뮤트가 카미카즈 선수 끊어주면서 자 V3의 가장 강력한 아, 그래도 PGD 선수가 남아있죠. 그래도 PGD 선수라는 플레이거가 남아있는데 자, 미라 잡자마자 바로 뚫기 시작하고 어, 근데 슬래지 어디서가 날아오는 총알에 체험하에 빠집니다. 나이트로 아, 이건 익스 선수가 마무리 못했어요, 이거 슬래지 일단 누워있고요. 어? 익스 선수 살짝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오히려 익스 선수가 잡아냅니다. 복수 성공하는 익스 선수. 3대2. 킹조 선수가 나이트로로 싸이 선수 잡아내고, 혼자 남은 게레 선수 싸쳐. 세처가 혼자서 들어가긴 합니다. 자, 하지만 상대방은 펄스가 있기 때문에, 세처 입장에서 정말 까다롭죠. 네, 어쨌든 시간만 버티면 되긴 하는데, 서로 동기화전하면서 에이면 선수와 게레 선수. 서로 잡아내면서 4대4 매치포인트까지 연장전까지 한 포인트만 더 매치포인트의 위기는 아직 남아있지만 한 포인트만 더 만회하면은 연장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클립스 선수 슬슬 살아난 느낌인데요. 과연 팀이 이클립스 선수가 완전히 부활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스네이크네이트 선수가 끊기고 시작했으면 불구하고 예, 어느 정도 뒤집는데 성공하는 버티고 게이밍. 하지만 아직 한 라운드 더 막아야 돼, 한 더 뚫어내야 됩니다만 1층 뚫어내는 거야. 아까 너무 손쉽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attackers need to locate and defuse as many bombs as they can. Yeah, 일단은 게레 쪽에서 캐슬 골라주고 있고 캐슬 예거 밴드 발키리 그다가 미라 버티컬은 여기서 한 번 더 퀴즈 나와주고요. 스네이크 네이크 선수의 퀴즈 에이즈 선수의 히바나 서바이트 글라즈 애쉬로 세처 없이 갑니다. Attackers recovered the defuser. Attackers must locate and defuse a bomb.
마스터즈 2포인트만 더 따내면은 되는데 대비 2층 1층 막아주고 있고요. 디스턴스 특유의 홀로 애쉬 빠르게 자세 드론 두 개나 들고 가고 있고, 희만하게 막히고 빠집니다. 하나, 월배. 캐슬은 서버실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하나가 터지고, 자, 일단은 위치창문 뚫어주고, 자, 2분 조금 덜 되는데, 자, 2층에서 락커룸까지 3명이 다 몰려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막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진짜 다 잡히고 5대2 할 수도 있습니다. 서바이트가 그 와중에. 아래쪽에 3명 있는 거 확인하고 오히려 아래쪽에 모이나요? 그냥 히바나가 다시 몰려온 적들 대기하면서 미라가 지키고 있는 그런 헤드가 나면서 아래쪽에 3명까지 잡아냅니다. 스네이크댄 선수 한 번 더 킬러 킹도 선수 스네이크댄 선수 2킬씩 에이벤 선수가 마지막 킬 가져가면서 연장전만 버티컬 위에 3명 있는 거 보고 아래쪽에 글라즈 강력하게 푸시해 주면서 위쪽 3명 흔들고 아래쪽 2명 잡아내는 그림 깔끔하게 각개격파 성공하는 버티어 게이밍. 자, 이렇게 된다면은 연장전 다시 승부도 원점으로. 정말 이거 버티거 게이밍 저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발동 걸린 버티거 게이밍 못 말리거든요. 자, 일단 V3 자신들의 강력함은 충분히 피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를 이기는 것만이 남았는데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 남아 있었던 거죠. 자, 연장전 1라운드 블라즈 서마이트 떼쳐 에쉬 히바나 예일거 밴드 발키리 미라 2층 방어 버티컬 쪽에서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층 방어 또 성과시키기도 할 텐데 얼마나 빠르게 적용했을지. 일단 휴게실까지 전부 다 확장해주고 있는 게르 선수 다 뚫어줍니다. 아, 여름이라 그런지 확실히 시원하게 다 뚫어줘가지고 환승을 잘 시키는 예레 선수. 아담도 시작하자마자 1킬 TGD 선수 밖으로 튀어나왔다가 지금 버티어 게이밍 완벽하게 플래깅 모드 나왔거든요. TGD 선수 시작하자마자 예거 끊기고 영상은 남아있는 플래거는 데딥 1층에서 바로 갑자기 예의가 잡혀버린 것 같고 오자마자 자 이런 어디서 말이죠 선수 과연? 봤죠? 역시 스모크가 더 낫다. 스모크 이거 날리는 그거는 버려진데, 이거 스모크 디펜스 가나요? 드론을 좀 받고요. 4대4 처음에 예의부 잡고 시작한 건 좋았지만 애쉬가 또 연구로 잡히면서
오늘 카미카제 선수 발빛이 지원 기술로 미치까지 왔죠. 너무 빛이 좋고 이렇게 스모크 하나에 시간 끌리면서 결국에는 킹존 선수 스네이크 레인 선수 접수가 잡힙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뚫어줘야 되는 이 크립 선수가 잡혀버리면서 버티고 게임의 시간 너무 끌었고 V3 자신들의 방어진을 조금 더 보강했습니다. 서바이트가 잡으러 와야 되는데 전혀 이상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밴딧이 계속해서 시작까지 죽고 있기 때문에 아담 선수가 잡아내는 밴딧. 이러면 혼자 남은 디바나. 아 이거는 버티고 게임이 또 돌아가죠. 이건 저건 넘어야 되는데 자 일단 속 잡아냈고요. 히바도 체력이 매우 낮습니다. 이거 어쨌든가 혼자 남았으니까 대어리머 다 잡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이건 시간이 너무 없는 히바나. 백터에 사망하면서 자 연장전 1라운드 가져가는 V3. 버티컬은 간신히 잡은 기회치고는 너무나도 스모크 하나에 다 막혀버리는 그림. 초반에 이클립 선수가 잡았으면 그대로 뚫리는 그림이었는데 안 잡히면서 미라가 이 사무실 쪽에서 이거 다 뚫어놓고 사선을 만들고 가다 보니까 섣불리 휴게실 들어갈 수가 없죠. 의지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게 앞으로 남아있는 순서가 2층 방어 그리고 1층 공격이거든요. 2층 방어만 한번 성공한다면은 오히려 1층을 방어해야 되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V3입니다. 지금까지 버티컬 1층 공격 계속해서 성공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버티컬이 2층을 막아내면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V3는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현재 공격 단계에서 끝을 봐야 되는데 확장군 방출까지 이거 휴게실을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거죠. 자, 그냥 바닥을 다 뚫어버리는 스네이크 선수. 팀 조이 선수 살짝 체력이 낮아졌는데 아군 저거 뚫는 거에 맞은 것 같아요. 일단 버티고 게이밍 끝까지 이상적인 시작은 아닙니다만 뮤트 체력 좀 줄어든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죠. 애쉬 등을 돌리고 싶은데 뮤트 제모에 걸립니다. 신호방해기가 드론의 동선을 막아주고 있고요. 신호방해기가 1층에 있으면은 분명히 이거는 뮤트가 있겠지. 1층 막는 오퍼레이트도 있겠지. 패턴은 이미 병원실 들어가 있고요. 아니 여기에 방황 이동식 방패까지 있었는데 게르 선수가 너무 쉽게 들어왔고요. 다시 트레이저 함께 정문과 환기실 창문 쪽을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실에서 리테이크 노리는 방어팀 공격하고 있고요. Attackers have located a bomb. 자, 일단은 PG 선수가 스네이크 대 선수 가구도 스모크 끊기 시작을 합니다. 아 스레지 PGD 선수 근데 이클립 선수가 여기서 헤드샷. 이거 설마 이클립스 미라클 나오나요? 일단은 서마이트 버그 뚫었는데 자 블라즈 지금 시키고 있고요. 애쉬가 락커 쪽 창문 가지고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같이 하나요? 넵. 아, 발견 중이다만. 좋고, 자, 애쉬는 이제 아예 뒤쪽 창문까지 왔고, 밴딧. 멀리 로밍 다 봅니다만. 설치 들어가는 상황. 나이스. 아, 마무리 안 되고, 미라가 삼아. 삼각형을 킹도 손까지 잡아내고, 아, 글라즈에게 두 명 연속을 잡히면서 이클 선수 설치는 한번 막았습니다만, 더 이상 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죠. 아, PMM 마무리! 아, 글라즈가 마지막에 PMM까지 꺼내주면서 버티컬에게 1경기 따냅니다. 아, 글라즈 상대로 미라가, 이건 일단은 이클 선수의 나이트로가 빗나가는 걸로 시작해서, 아, 글라즈에게 너무 섣불리 싸움을 걸었습니다. V3 진짜 화끈한 팀인 것, 브라질 남미의 팀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프로리그를 기다려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글라즈의 마지막 PMM 마무리. 아, 버티컬, 북미의 자랑 중 하나였던 버티컬이 일단 첫 번째 맵을 내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맵 되게 어마어마한 템포로 V3가 가져가면서, 자, 버티컬 역전에 실패하고 이렇게 두 번째 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간 V3가 처음 골랐던 맵인 만큼 두 번째 맵부터는, 자, 버티컬 자신들의 맵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면서, 자, 지금까지 아쿠아팀의 3프와였습니다.